백스윙할 때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움직이면서 쉽게 회전이 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자세가 일어나게 되고 머리도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클럽 헤드도 쉽게 뒤로 빠지는 성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테이크웨이 할 때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 안 돼요. 포개도 머리가 많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해야 돼. 그러면 좀 힘들어. 지금 한 회전은 어떻게 한 걸까? 원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오른쪽 힙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돌 거고, 뒤로 빠지면서 돌 거고, 수평적인 원. 왼쪽 어깨는 항상 어깨는 척추를 축으로 회전하는 게 맞지만, 나의 생각은, 내가 그리는 이미지는 수직적으로 그리면 돼. 그리고 클럽 헤드도 어깨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수직적으로 만들어진 원으로 이동한다,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어깨하고 클럽 헤드는 수직적인 원, 오른쪽 힙은 수평적인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몸이 상당히 힘들어. 그리고 척추를 축으로 사실은 몸이 꼬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머리가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회전이 일어나고 클럽 헤드도 좋은 방향으로 잘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 궤도가 좋은 거지. 올라갈 때 처음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가는 느낌이지만 오른 손목에 힘이 빠져 있으면서 올라가면서 탁 이렇게 걸어주는 느낌만 있으면 오른손 힌지가 되기 때문에 클럽 헤드는 올라가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너무 가파르지 않게 적당한 높이를 만들거든. 나는 그냥 수직적인 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오른쪽 골반이 뒤로, 오른쪽 힙이 뒤로 빠지면서 회전을 일으킬 때 왼쪽 어깨는 내려가는 느낌이지? 그러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좋은 궤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그러면서 척추를 축으로 이렇게 좋은 회전이 일어나는 거야. 오른손은 딱 꺾이면서 지금 힌지를 딱한 거고. 이렇게 만들려면 사실은 몸이 좀 힘들어. 왜냐하면 왼쪽 어깨가 내려갈 때 왼무릎이 무너지거나 힙이 확 주저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버티는 느낌이 생기거든. 버텨야 되니까 좀 힘들잖아. 유연성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힙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돌려면 오른쪽 골반 쪽에 또 조금 근력과 유연성이 필요하거든.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이 처음에 있을 수 있어요. 점점 내 몸이 적응을 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머리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잘 유지하는데 몸이 탁잘 돌아. 클럽 헤드도 좋은 궤도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회전하면 쉽게 회전하잖아. 아무 힘도 들지도 않아요. 어깨가 좀 높아졌고, 아, 나 회전 잘 된다.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회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야. 오, 힘드네. 그래서 딱 갔더니 어깨가 충분히 들어왔지? 딱 뭔가 이렇게 자세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 가려고 해도 잘못 가. 그래서 간결한 백스윙 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잖아? 스윙을 얼마든지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다. 그렇잖아. 오버스윙 나오고 어깨가 막 높아지면서 자세가 막 이탈하고 머리가 움직이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이것은 회전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이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게 백스윙을 합시다. 좋아요. 해볼게. 백스윙을 할때 팔이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깨 회전이 잘안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어깨가 이렇게 도니까 스스로는 많이 회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지금 쉽잖아.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몸이 꼬이질 않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서 팔의 분량을 좀 줄이겠다 생각하는 거야. 왼쪽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이지. 힙이 어떻게 뒤로 빠지지? 뒤로 빠지면서 도는 거야. 팔이 스스로 잘안 올라가. 계속 한번 보내볼게. 팔이 스스로 안 올라가지. 클럽 헤드는 조금 올라갔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기 각이 있었잖아. 처음에 딱 셋업을 했을 때
팔이 내려오고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왼손 여기 왼손 등에 지금 꺾인 각이 있잖아. 그 각이 있으면 팔이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클럽 헤드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깨가 지금 많이 들어왔지. 이렇게 되는 스윙이 좋은 스윙이야. 팔에 분량이 별로 없잖아. 이런 느낌이야. 팔을 막 올리고 싶거든, 백스윙 할 때. 올리지 말고 어깨를 이용해. 어깨가 쭉쭉쭉쭉쭉쭉쭉. 그렇지. 그런 느낌. 다시 해볼게. 근데 살짝 움직이거든. 왜냐하면 움직이면 스윙이 쉬워요. 맞아. 근데 움직이지 말고 딱 여기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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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일부러 올리지 말고. 그렇지. 이런 느낌. 물론 조금 올라가도 돼. 팔의 분량을 줄이자는 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내려놓고 천천히 이제 한번 해볼게. 천천히. 공 치면서 한번 스스로 느껴봐. 팔의 분량을 줄이자. 왼쪽 어깨 바로 내려간다. 머리 안 움직인다. 그렇지? 좀 상당히 좀 빡빡한 느낌이 있네? 막 이런 그 느낌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 팔의 느낌이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렇지. 몸으로 치는 느낌이 더 많아졌어. 그렇지. 몸을 많이 느껴야 덜 민감한 거지. 몸은 큰 근육이잖아. 팔이 많이 느껴지고 손목이 많이 느껴지면 민감한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기 힘든 거잖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만큼. 그래요. 팔이 필요하지만 많이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해볼게. 훨씬 이제 어깨가 더 많은 걸 하는 거잖아. 맞아. 골반이 많은 일을 하는 거고, 몸이 많은 일을 하는 거고. 훨씬 좋잖아, 지금. 안정감 있고. 그렇구나. 자, 하나만 더 치고. 자, 왼쪽 어깨 내려가고, 팔을 막 올리지 말고. 그렇지, 좀 힘드네. 오, 되게 빡빡하네. 와우, 되게 잘 쳤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 거지. 와우, 스피드가 확실히 더 올라가네.